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. 네. 대박! 저한테는 긴장이 안 된다는 게 막 뭐 안 떨린다 이런 게 아니고 떨릴 체력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게 뭐였어요? 근데 최정훈 씨가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. 제가 8시간을 앉아계셨어요. 그냥 앉아있었어요. 제발 무대까지는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상반기 왕중왕전 티켓이 지금 우리 잔돔이 최정훈 씨 코앞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. 좀 파이팅 하시고! 파이팅 하시고! 우리 연습을 좀 끌어주세요! 네. 저는 편곡을 할 때, 특히나 불후의 명곡에서 편곡을 할 때는 최대한 원곡을 안 벗어나게 편곡을 하고 싶어 해요. 제가 좋아하는 옛날 60, 70년대 락 음악처럼 편곡을 해봤습니다.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. 마음을 졸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Hey!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. 골목길 접어 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 보았지. 들들어 일어나실래요?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.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. 골목길 접어들 때 다 같이 내 가슴을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. 후회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
보았지. 건네주시죠.